안녕하세요. 장학균 백가이버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갈평저수지 산미 포인트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저기 그 쇠물유입구 쪽에 최상류 쪽에 갔더니 붕어 낚시 하시는 분이 한번 계셔가지고 산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낚시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이 불고 오늘 베스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충북 쪽에서 아침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뭐 4.3인가 그래서 아마도 이 동물들이 아마 감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좀 점검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런 마음에 산밑 포인트로 나왔고 제가 늘 즐기는 하인캐 3.2인치 섀도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멧돼지들의 소형 같아요. 멧돼지들의 소형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흙을 물가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죽을 남겼어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먹이를 섭취했던 느낌이 나는데 낮에는 저는 사실 본에서 이 갈평저수지 주변에서 멧돼지를 본 적은 없는데 멧돼지 소굴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안쪽이.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 30도 안 되는 녀석이지만 이건 이제 엄청 거칠어졌네요. 뭐 버징이나 스위밍이 안 나와 가지고 프리직으로 요 앞쪽에 쳤더니 한 10m 전방에서 툭툭 라인을 끌고 가네요. 오늘의 첫 수입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최상류 쪽에 와서 처음에 이제 그 섀도엄 꼬리만 잘라 먹었어요. 한 녀석이. 그래서 또 한번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요 녀석이 물어줬습니다. 녀석이 아주 용감한 녀석이 물어줬습니다. 한 뼘 정도 되는 녀석인데 바람 문제 좀 점점 자고 있고 햇볕은 따사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베스 얼굴을 못 보더라도 낚시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갈평저수지에서 세 마리 잡고 이제 이쪽에 고승교 쪽으로 좀 옮겼어요. 포인트 이동을 했는데 첫 번째 녀석이 한 뼘 되는 딱 20-2에서 한 5 정도 되는 녀석이 한 마리 물어주네요. 여기가 지금 물이 갇히진 않았지만 여기가 수심이 그래도 허벅지 장어를 신고 들어왔는데 조금 넘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저기 다리 밑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노싱크로 더블링거로 던져 놓으면 라인을 쭉쭉 끌고 가는 게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입걸림이 잘 되진 않아요. 후킹이 잘 되진 않는데 지금도 바로 저 옆에서 튀었는데 물은 좀 찾았지만 이런 녀석들은 뭐 햇볕이 좀 따사로워서 계속 입질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사이즈가 계속 올라오네요. 근데 햇볕은 따사롭다기보다는 뭉게구름이 좀 꼈고 바람이 뒤에서 좀 불어서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 바람은 좀 차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던지면 뭐 그냥 계속 물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는 계속 올라옵니다. 얘는 조금 더 작아졌는데 같은 사이즈는 계속 올라오고 좀 이따가는 저 교각 쪽으로 가서 좀 해볼게요. 교각 쪽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다슬기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위쪽에는 낚시는 아니고 지금 뭐 장대처럼 생긴 걸로 해서 무슨 다슬기를 잡는 분도 계시네. 다슬기인지 재첩인지는 모르겠어요. 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다슬기도 많고 재첩도 많고 말조개도 많고 본에는 없는 게 없네요. 열쇠고리만한 게 잡혔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합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몇 톤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던 거 감아 썼더니 훅셋을 좀 세게 하면 라인이 터져요. 그래서
흙쇠도 세게 못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무는 정도로 그냥 톡 이렇게 정도로 그냥 흙쇠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그 이끌림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녀석들은 꽤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오늘 잡은 것 중에는 가장 튼실한 놈입니다. 빵도 좀 배도 좀 많이 부르고, 그냥 던져놓고, 아,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스테이.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던져놓고 바로 이렇게 뭐 릴링이나 뭐 하면 배스가 움직이질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를 주고 있었더니 라인을 쭉 끌고 들어가고, 제가 지금 라인이 약해서 훅샷을 제대로 세게 하지를 못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물어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햇볕이 갑자기 또 따가워졌네요. 그래서 따스러운 햇볕을 등에 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 쪽으로 이동했지만 사이즈는 커지지 않네요. 근데 저쪽에 아주 좋은 배스들이 숨어 있기 참 좋은 포인트가 있고, 지금 교각 요쪽에는 왼쪽이라고 해야겠죠? 왼쪽에는 요런 녀석이 지금 두 번째 입질에 물어줬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릴링을 하면 그냥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어줍니다. 그냥 뭐 다른 액션이 필요하지 않고 스테이 주다가 살짝 스위밍을 좀 하면 자기네들끼리 여러 마리 따라와 가지고 막 경쟁하다가 이렇게 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꽤이 작은 사이즈의 배스들이 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교각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고 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서 계속 지금 해가 좀 따사로운데 낚시하는 데는 아주 뭐 쾌적한 날씨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저쪽 반대쪽에서 저를 보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 쪽으로 보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와서 지금 첫 캐스팅에 요쪽에 왼쪽에 카메라에 보이는 쪽에 던졌더니 라인을 끌고 가네요. 스테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낚시의 컨셉은 스테이입니다.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라인을 끌고 가네요. 여기 좀 거의 물이 갇혔다고 해도 될 정도의 양도 뭐 많지는 않지만 깊이는 허벅지 좀 넘어 정도 되는데 그냥 던지고 기다리면 그냥 라인 끌고 가네요. 한번 던져놓고 화면을 살짝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지금 캐스팅했어요. 캐스팅하고 라인을 어느 정도 슬랙 라인 주고 그냥 기다려 봅니다. 지금 라인 가죠? 아닌가? 썸바도 잡지 않고 지금 놔뒀어요. 썸바도 잡지 않고 풀려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스풀이 풀리진 않는데 가지가 그래서 물었어. 가지갑니다, 가지갑니다. 지금 계속 가지갑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잡고 물었어요. 아, 감을 수가 없네. 아, 수초를 감았어. 가만히 놔뒀더니 수초를 감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저거 이건 이제 빼고 다시 한번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라인이 얇아서 그런지 아우 괜찮아요.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작지만 손맛이 괜찮아요. 4LB 정도 될것 같아요 이 라인이. 그래서 조금만 세게 좀 훅셋을 하면 라인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자연빵? 붕어로 하면 자연빵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라인을 자기가 물고 가게 해야지. 그런데 뭐 재밌습니다.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의 낚시는 그냥 자연에 맡기는 낚시, 스테이를 엄청 주는 낚시를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말조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크네. 제가 고승기에서 낚시를 좀꽤 했는데
이렇게 큰 말조개는 처음 봅니다. 제 손바닥보다 더 크고, 그죠? 손바닥이 뭐안 보이니까. 야, 대단한 말조개네요. 제가 보은에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지만, 이 보청천 지류인데 참 좋은 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반대쪽에 가서 이 교각에 이제 길에 다리에 반대쪽에 가서 또 해봤는데 뭐 잔챙이가 많아서 입질은 좀 받았지만 못 잡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낚시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 같습니다. 뭐 살기도 좋다 그러니까, 공기도 좋으니까 살기도 좋은데, 낚시할 수 있는 낚시인들한테는 최적의, 그치, 베스트 낚시, 붕어 낚시, 이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버징에서도 나옵니다. 탑에서도 그냥 아무 저거 없지, 스테이 안 주고 그냥 탑을 이렇게 버징으로 지금 노싱크로 오고 있는데 그래도 막 덤비네요. 뭐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해봤는데 잘 되진 않았고, 물이 좀 많이 흘러요. 반대쪽에는 물이 좀 많이 흐릅니다. 여기 지금 갈대가 있는 그 너머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저쪽에는 많이 안 유입이 안 되는 거 보면 이상합니다. 조금 저쪽으로도 한번 가서 낚시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하다가 전에 그 하나 찾은 곳이 있어요. 거기 한 40 정도 배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여기서 뭐 한 두세 마리 더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해서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는, 이제 여기는 이제 포인트 이제 게이트볼 경기장이라고 할게요. 뭐 한뼘 되는 거 뭐 오자마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석양이 아주 멋있게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멋있게 지고 있는 보은 보청천 지류에서 바라본 노을입니다. 구름 사이로 지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참 멋있습니다.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는 낚시를 하고 있고 가끔씩 베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최대요. 30은 좀 넘는 그런 녀석을 잡았습니다. 노싱커. 더블링거 노싱커. 지금 더블링거는 이제 떨어졌어요. 저 물속에 좀 수상됐습니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하시네요. 새로운 좋은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요거는 뭐 30 정도 겨우 되는 녀석인데 그래도 손맛은 좋네요. 넓어서 그런지 손맛도 좋고, 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났고 저는 아직 한 30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에 배수도 잘 나옵니다. 거의 1:1처럼 나왔는데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마름 같은데 그쪽 주변에 던져서 건너오면서 살짝 스테이를 주니까 이 녀석이 따라와서 숨어있다 이렇게 덤빈 것 같습니다. 피딩 타임에 이제 끝자락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쪽에다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작은 녀석이 반응을 해줬고요. 아, 지금 하늘도 참 멋있고 철수를 해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한 두세 마리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그 전에 그 어떤 그 베스 낚시하시는 그 크리에이터인가 그분이 그런 것 같은데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싱커로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던져 놓으면 물입니다. 그냥 아, 재밌는 낚시입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된다는 게, 다가온다는 게 좀 많이 아쉽지만 또 뭐 다음에 또 낚시를 위해서 철수를 해야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달도 떴고 저쪽으로 해는 지고 달은 떠 있고,
즐거운 낚시 마치고 철수합니다. 많이 어두워졌네요. 다음 기회를 또 약속하며 철수하겠습니다.